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첫 선포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 사용을 주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건하게 사용하여 죄를 범할지도 모른다라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전체를 표현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없지만 구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시고 다스려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도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그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였습니다. 이처럼 구약 전체의 흐름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라는 그 메시지가 확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한 표현이 113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72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다. 천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보통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왕국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통치 영역을 이 땅에도 임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이 임했음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국은 특정한 영토, 지역으로 제한되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천국으로 가서 그 어느 영역, 지역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발휘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힘이 발휘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세상의 죄악과 고통과 불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 오신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또 이 교회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신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거나 불편을 겪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실한 신분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의 생활은 불안하고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국으로 여행이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가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신분의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지 못해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강제 추방도 당하기도 하죠. 어린 나이에 불법 이민을 하여 대학에 합격하고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서 너무나 비싼 학비를 내야 하고 추방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그런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른바 드림 액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 상원 그리고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이 드림 액 법안은 그동안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민 청소년이나 청년 200만 명이나 신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세금도 낼 수 있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정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수혜자들은 비록 오랜 기간, 5년에서부터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걸리면 무조건 나가야 됐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거나 혹시 이걸로 나를 붙잡아서 추방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겁에 질려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방법, 그 나라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불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몰래 불법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은 절대 불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죄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어떠한 재력 절대로 천국 시민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정말 많이 불렸던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예.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 제 코러스가 조금 부담스러웠나요? 2절 있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 둘, 셋, 넷. 벼슬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곳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만 천국 백성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홍보대사가 됩니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멋진 곳에 가봤어도 자랑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야 여기 정말 멋져.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맛보았으면, 내가 가봐서 감동을 받았으면 자연히 홍보대사가 되고 자연히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경험하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처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가서 야 우리 기둥교회 정말 좋아. 우리 교회 정말 은혜가 풍성해. 우리 교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신앙의 동지들 정말 격려해 주면서 북돋아 주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기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못하는 거를 제가 살짝 뚫어줬다고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돼요. 우리는 천국의 홍보대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가장 절실하게 알아야 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분명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이웃과 친척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은 늘 목자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방황하며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목자와 가까워지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예수님이나 해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권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주셨던 사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권능의 사인으로 지팡이를 주셨고 그들 앞에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에게도 권능으로 사인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양털을,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을 통한 힘을 사인으로 주셨죠. 선지자들에게도 말씀과 능력으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나타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에도 성령으로 수많은 은사와 그 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참 구세주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 이 멋진 일을 해가지고 대단한 너의 삶을 자랑해라 라가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권능을 주셨지만 또한 권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신다면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핑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듣기나 할까? 내가 한 번 더 권한다고 해서 달라지기나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리면 됩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양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와라. 예수님께 다시 가까이 돌아와라. 꼭 입을 열어서 올해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계속 권해야 됩니다. 예수 같이 믿자고. 그래야지 함께 천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씨 뿌리면 됩니다. 우리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나 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한 사람씩 포기해야 한다면 누구부터 포기해야 될지 생각해보자.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부담스럽게. 그래서 이 목사님네 가족은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질문을 받은 딸과 남동생, 여동생 총 5명이래요. 그런데 그 딸은 누군가 한 명을 포기한다면 나를 포기하겠다. 아, 참 기특한 마음을 가졌구나. 두 번째는 누구를 포기하냐 했더니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다. 왜 엄마냐 했더니 엄마는 강하니까 내가 포기해도 어디 가서 잘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다음은 누구냐 했더니 얄미운 바로 밑에 남동생이라고. 아, 뭐 그건 이해가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사이좋은 여동생과 무뚝뚝한 본인 아빠인 거죠. 이쯤 듣다 보니까 목사님 아빠가 가슴이 두근두근해. 내가 1등이냐 2등이냐. 예. 그런데 딸아이는 사이좋은 여동생을 먼저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아빠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했더니 이유가 걸작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끝까지 남아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빠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뭉클해진 거죠. 이 어린 딸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 그래서 끝까지 아빠를 남겼던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이 딸아이가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받은 사명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고 저희 딸아이를 불렀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제이야, 우리 다섯 가족 중에 한 명을 포기해야 돼. 오빠!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 뭐 결국 남동생도 포기하고 세 번째 자기로 포기하고 엄마 아빠를 중에서 누구냐. 그래서 이게 혹시 복음 전파 이런 또 걸작 나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두 분 끝까지 포기 못하니 감사하죠. 저는 뭐 복음 전파라는 이러한 멋진 에피소드는 못 얻었지만 아 그래도 내 딸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엄마 아빠를 사랑했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아, 우리 오빠랑 사이는 어떻게 좋아질까라는 건 또 좀 이제 숙제로 남기는 했죠. 우리 가족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인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붙잡는다면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는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2021년 여전히 힘든 세상의 삶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일에 성공하시고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마음에 품고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여 천국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 내려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